자, 지금부터 웹2 CS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수업은 웹1 HTML과 인터넷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HTML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웹1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 수업을 보는 것을 권해봅니다. HTML이 무엇인지 적당히 알고 계시다면 이 수업만을 공부하셔도 괜찮을 겁니다. 그럼 이제부터 여행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웹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는 단 하나의 기술이 있었습니다. 바로 HTML입니다. HTML을 이용하면 전자문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즉,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. 또 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웹에 열광하게 됩니다.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. 처음에는 HTML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으로도 행복했지만 곧 여러 가지 불평들이 터져 나옵니다. 수많은 불만족 중에 우리 수업의 관심사는 웹페이지를 좀 더 아름다우면서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불만족들입니다. 이제부터 우리는 왜 CSS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로 시작해서 웹1에서 HTML만으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를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욕망들을 하나씩 실현해 갈 것입니다. 그 과정에서 CSS를 지배하는 쉽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볼 것이고요. 또 매우 자주 사용되는 효과들을 통계에 근거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.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들을 스스로 탐구하는 에너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물론 이 수업은 아름다움 자체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 저는 예술가나 디자이너는 아니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.